티치가 에이스를 포로로 잡으며 루피를 하치노스 섬으로 불러들여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성사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이 검은수염해적단과의 데뷔백 파이트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후 거풀을 포함한 해군이 나타나 검은수염해적단 전원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곧바로 라프텔로 향하려 하였으나 거프가 이를 막아서며 자신을 쓰러뜨리지 않는다면 라프텔로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할아버지와는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뭐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그냥 보내줘 라고 말했고 거프는 시끄럽다 이놈 어른이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다 지금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그저 해병과 해적일 뿐이지 보가드 아까 말한 작전을 시작한다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순식간에 나미에게 접근하여 손등을 사용하여 나미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히나가 감옥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미를 포박시킵니다. 그리고 우솝이 무리하여 나미를 구하려 했으나 스모커가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우솝마저 제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루피는 해군이 자신의 동료를 포박시키자 자신이 해적이 된 이상 해군인 할아버지와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을 사용하여 폼을 변형시켰고 거프는 그런 우스운 모습으로 나한테 상대가 되겠느냐 그 하얘지는 모습으로 안 변해도 되겠냐 라고 말했고 루피는 미안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정도로 충분해 라고 말한 이후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거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이를 손쉽게 막아낸 이후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타격했고 루피는 멀리 날아가며 기어포스 모드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폭소하며 부하타하하 나에게 닿기는 100년은 이르다 네 실력으로 해적왕은 무슨 하늘에 있는 로저가 비웃겠다 이 녀석아 그냥 할아버지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군이 되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발끈해하며 시끄러워 할아버지 이제부터 나도 봐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나랑 겸상을 하지 루피 얼마나 자라났는지 볼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루피를 향하여 강력한 펀치를 내질렀고 루피와 거프의 주먹이 충돌하며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조로는 거프와 루피의 대결을 보며 저것이 세계 최정상급 강자들의 충돌인가 루피도 대단하지만 저 영감 저 나이에 저런 위력이라니 라고 말하며 거프를 보며 감탄합니다. 루피는 거프와의 대결에서 전력으로 임하기 위하여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변에 엄청난 표양색 폐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으며 루피 이 자식 GAB와 똑같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의 폐양색 폐기를 보며 드래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거프가 밟고 있는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지면을 상승시키며 거프를 공중에 띄워버렸고 거프를 곰으로 변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프의 복부에 타격을 집어넣었고 거프의 복부는 고무가 되었기에 길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즐거운 듯이 웃음을 지으며 거프를 길게 늘려버린 이후 거프를 가지고 줄넘기를 해버렸고 거프는 당혹한 표정을 지으며 그 어떤 족도 이렇게 싸우지 못한다. 강함은 둘째치고 이 얼마나 우수한 능력인가. 루피 전원과 참 잘 어울리는 열매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땅으로 추락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거프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의 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프와 루피의 충돌로 인하여 지면이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며 밀짚모자 일당과 해군 전원이 휘청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주먹에서 표양색 폐기가 흘러나오며 해군 잡졸들이 모조리 기절해버렸으며 스모커조차 땀을 흘리며 밀짚모자 몇 년 전 나와 겨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강한 폐기는 들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루피의 바주랑건이 거프의 유니버스 임팩트를 뚫어버렸고 거프는 바주랑건을 막아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프에게 다가와 히히 할아버지 여기까지 하자 라고 말하나 거프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일어서며 나도 늙었구나 손자의 재롱잔치도 감당하지 못하다니 하지만 아직 멀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거프와 루피의 대결이 고조되었고 거프는 견문색 폐기를 통하여 인질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 사실을 깨달았으나 할아버지가 자신을 진지하게 테스트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루피는 인질이 구출된 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을 하며 거프와의 대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와의 대결 도중 루피에게서 로저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과거 로저와의 대결을 떠올렸고 루피 역시 로저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자유로움이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가 왕이 될 자질이 있는 남자이며 더 나아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게 될 남자임을 깨달으며 뭉클한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 각오로 루피와의 전투에 임하며 잠시나마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회복하게 되었고 거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블루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밀짚모자 루피, 해군본부의 노병 한 명을 못 이긴다면 넌 해적왕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니시시시 지켜봐달라고 할아버지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소리친 이후 고무고무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거프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폐기를 두르며 루피의 공격을 버텨냈고 이번에는 레드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월보를 사용하여 루피와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고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처박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무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길게 늘린 이후 낙하하며 거프의 뒷목을 붙잡았고 루피는 단성을 이용하여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배양색 폐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거프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거프는 피를 토하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면을 고무로 바꿔버렸고 루피는 다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루피는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거프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거프를 쓰러뜨린 이후 숨을 헐떡이며 거프를 바라봤고 거프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해제한 이후 거프에게 다가가 할아버지 괜찮아 이상하게 기어 피프스만 쓰면 힘이 주체가 안 돼서 라고 말하며 거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강해졌구나 루피 로저도 흰수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며 루피가 전성기 시절 로저 거프 흰수염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저왕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게냐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세계정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게다 동료들도 모두 죽을 수도 있지 그럼에도 해저왕이 될 테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응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동료도 가족도 그 누구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누가 오던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으며 그래 루피 너라면 가능할 거다 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할아버지 모처럼 만나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자 라고 말하나 거프는 해적과 같이 밥을 먹을 순 없었기에 몸조심해라 루피 해적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한 이후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프는 하치노스 섬에서 소탕한 검은수염의 일단 전원을 호송하여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해적왕이 되려던 티치의 꿈은 끝이 나게 됩니다. 루피와 거프의 대결이 끝난 이후 거프를 포함한 해군은 검은수염의 적단을 호송하며 하치노스 섬을 떠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의 군함이 출발하기 직전 코비가 루피 앞에 나타나 언젠가 당신을 뛰어넘겠어요. 당신이 해적왕이 된다면 전 해군 본부의 대장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나와 겨루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때의 약속 아직도 유효하다고 코비 라고 말하며 과거 코비가 루피에게 해군 대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을 아직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거프와 루피의 대결을 보며 루피가 얼마나 강한지 파악하였기에 자신이 루피에게 닿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지옥 훈련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에게 패배한 스모커 역시 루피를 바라보며 결국 널 잡는 건 나다 몽키디 루피 라고 말했고 스모커 역시 루피에게 닿기 위하여 지옥 훈련을 감행합니다. 거프는 루피와의 대결을 마친 이후 자신의 선박으로 복귀하였고 온몸에 붕대를 두르며 루피 이 자식 할아버지한테도 살살하지도 않고 말이야 라고 겉으로는 투덜대나 속으로는 루피가 자신보다 강해진 것에 대하여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붕대를 감은 이후 묶여있는 검은수염의 적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내의 감옥으로 향했고 기절에 있는 검은수염의 적단을 전부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큰 부상을 입진 않았기에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고 거프는 아오키지에게 전병과 차를 내어주며
해군에 나가서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그 결과냐 바보키지 자식, 사카즈키한테 진 게 뭐 대수라고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해적에게 먹을 걸 내줘도 됩니까? 저는 당신의 그 자유로움을 동경했지만 해적이 된 것도 제 의지입니다. 이렇게 된 건 아쉽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푸는 그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너 해군을 그만두고 해적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얻고자 한 것이 뭐냐? 라고 물으며 아오키지의 목적에 대하여 물어봤고, 아오키지는 거푸 중장도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의를 수호하는 세계정부가 진짜로 정의로운 집단인지, 그리고 세계정부가 감추는 진실, 공백의 백년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정부에서는 민간인 학살조차 서슴지 않고 감행하지요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크게 바꾼 사건인 오하라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말을 이어가며, 해군으로서는 공백의 100년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정부에서 그토록 감추는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거푸는 세계정부와 천령인이 진정한 정의가 아님을 알았기에 아오키지의 말에 굳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전병을 한 입 베어문 이후 자리를 떠나갔고, 아오키지는 밀짚모자 루피, 어쩌면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가 해적왕이 되어 세계의 진실을 퍼뜨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치노스 섬에서 검은수염 해적단을 타파하며 에이스를 구해내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라프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매번 민폐만 끼치구나 루피, 언젠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해라, 반드시 도와주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신경쓰지마, 우리는 형제잖아, 위험할 때 돕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최후의 섬으로 향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과 합류하기 위해 홀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스핑크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로드스타 섬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섬이지만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진짜 최후의 섬이 존재해, 그 섬의 이름은 라쿠텔, 그곳에 원피스가 잠들어 있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로드스타 섬을 거치지 않고 라프텔로 향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비는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 외에도 또 다른 물질이 필요해, 그리고 그 물질은 로드스타 섬에 있는 통칭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진 어떠한 물질을 찾아야 하기에 우선은 로드스타 섬으로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드스타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로드스타 섬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크로스길드의 수장 버기는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로채기 위하여 로드스타 섬으로 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푸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카이노는 밀짚모자 루피, 제 아무리 거푸 중장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해군의 영웅을 쓰러뜨리다니, 그리고 그 양반 성격상 손자라고 봐줬을 리도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루피가 거푸를 꺾은 것이 거푸가 루피를 봐줬기 때문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루피를 크게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수배설을 불태워버리며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내가 잡아올까 사카즈키 라고 물었으나 아카이누는 성가시지만 사왕과 충돌하려면 상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밀짚모자 일당의 기세는 날카롭다,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 섣부른 행동은 급물이다,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가 잠들어 있어 충돌을 못해본 게 아쉽군 이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에서 해군과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과의 충돌 당시 루피가 활약하지 못하였기에 루피의 전력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